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뭐가 찍고 뭐가 찍고 뭐 쪽에서 옛날에 교회 다닙니다. 딱 만나가지고 혹시 과거에 교회 다니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현재 700만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숫자는 안 세봤지만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천만 명은 넘는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 이게 황금의 전도밭이라니까. 이게 황금의 추수, 황금들이라니까요. 이게 황금의 보물들이라니까. 이게 황금이야, 황금. 왜 그러냐면 논리가 있다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들으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응? 어렵습니다. 아주 냉정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 들으려면 어렵다.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완전 생짜보다는 30년 전에 교회 다닌 사람, 10년 전에 교회다가 죽는다는 사람, 3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올 확률이 많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 정확하진 않아요. 몇만 명이겠다고요? 몇만 명? 천만 명. 천만 명이겠다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 이게 보물이요, 이게 추수한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가서 톡톡톡톡 건들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천만 명 중에 백만 명은요, 확실한 애들입니다, 확실한. 나를 좀 잘라내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발로 못 오는 거예요. 우리만 가서 살짝만 건드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어요?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나라가 어딨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전도하고 감옥 갈 뻔했다니까.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전도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도요.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안양시에는요, 십자가 종탑을 못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십자가 종탑이 500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160개를 철거합니다. 앞으로는 십자가 종탑 못 세우게 합니다. 있는 것도 철거합니다. 좀 부실한, 위험하다, 이런 것도 다 철거시켜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철거합니다. 철거하는 거 걸리면 때리는 겁니다. 못 세우게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도 법으로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활동하는 거 법으로 딱 금지시킬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폭의 행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술집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들 아, 한잔하세요 쉬었다가 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나라가 그거 쉬었다가 세요 뭐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거 걸리는 거예요. 폭의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봐주는데 이걸 거꾸로 딱 받아치면요 호객행위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신다? 이거 법으로 딱 금지시켜요. 한번 벌금 때려요. 큰일 나고 그런 나라에 오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에도 십자가 종탑도 못하게 한다니까. 나중에 우리 세대 후대들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시대였다니까.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인대 상품을 많이 쌓아야 돼요. 기회라니까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될 때가 기회예요. 더 지나면 교회 부흥이 더 어렵습니다. 신학생들이 이걸 알고 신학교를 안 간다니까. 얘들이 신학교를 안 가. 옛날에는 뭐 갈수록 어려워 갈수록. 옛날에는 그냥 교회 하나 세우면 하,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집사, 권사했던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와서 봉사하고 닦고 뭐지? 닦고 쓸고 기름치고 와서 공사하는 지금은 안 가. 개척교회를 벌레붙이 합니다. 벌레붙이 갈수록 어려워.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지금 상금을 쌓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현장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건 중요한데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요. 전도지만 들고요. 하나 서보세요. 한 사람도 자기 사람 못 데려옵니다. 나가서 뭐를 해야 돼요?
준비야 영혼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도 어렵습니까? 에이플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에이플 만나서 내가 돈을 들여다든지 에이플 만나서 뭐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가면 만나게 하신다니까. 아, 믿으시면 아멘. 많이 없어서 그렇지. 10명이 하고 10% 11조 원이. 그래서 그렇지 반드시 있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전도를 착 하면요. 제 주위에 어그저께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샤님. 이 12월, 1월, 2월 그 추운데 여가 50년만 추운데도 거의 하물라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12월, 1월, 2월은 자기가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어떻게 한번 데리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려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3월달부터 자기 느낌이 오는데 뭐가 오냐면 나갔는데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고 쉬운 사람 만나고 에이플들을 자주 만난다는 거야. 아멘. 야, 최소한 3개월 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돼요 이러지 말고 3개월 하면 뭐가 달라져 이제. 그 사람이 붙는다는 거야. 돈을 나는 많이 못 벌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돈 번 사람들은 이야기가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까 비참하고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 벌 때 보니까 돈이 자기를 막 따라오더래야. 돈이 척척 붙더래야. 그래서 돈을 벌게 되요. 천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까? 사람을 만났어. 타는 마음이 잘 안 돼. 힘들어. 그러나 한 3개월 하면 오유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여기 있는데 관심을 가져. 딴 가서 전도한테 와서 물어봐. 어느 교회세요? 할렐루야. 네.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사 왔어. 그래서 교회를 찾아냈는데 못 찾아. 근데 탁 전도하는데 와서 물어보는 거야. 어느 교회냐고. 금요일은 몇 시에 하냐고. 9시에냐고. 그거 며칠이냐고. 파리 마켓에 4층이냐고. 알겠다 오겠다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주일날 왔어. 전도했어요. 전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오는 것도 감사한데 아들 며느리 데리고 왔어. 전도가 신나는 거야. 12시 반까지 무슨 시간이 15분에서 15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원리. 왜 전도를 못하냐?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왜 전도를 못하느냐? 하여간에 왜 못하냐? 첫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가서 만나. 만나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딱 거절을 버려. 저는 네이버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0명 중 9명은 8명은 거절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대상은 대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절받고 상처받으면, 이제 여기 거절이란 두려움, 상처가 생기고, 몇 번 해본 거예요. 했는데 안 된다. 에이플만 만나가지고 속속 보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목사님. 이거 참 잘하시네요. 제가 딱,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하나 사왔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뜨끈뜨끈한 오뎅 하나 막 갖고 와서 목사님 하나 드세요. 전도한 사람이 그러면 전도할 만합니다. 하지 말아도 됩니다. 근데 가서 해보니까 됐다. 됐거든? 니나 잘 믿어라. 예수적인 분 앞에서 교회만 훌륭하니까. 야, 뭐 아무개 목사가 말이야. 서울에 말이야. 뭐 제이 목사가 어떻고 말이야. 내가 말해 목사 우리 그거 아는 권사한테 돈 빌려 돈 뗐다.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안 들은 얘기 막 가서 나한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상처가 됐어.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가서 혼나니까 먼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사람도 그렇게 못한 거지? 내일에 반해야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 근데 중요성은 언제도 다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이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으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해서 A불 ABC로 이렇게 사람을 딱 나누고 전체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A불 만났다 해서 내일 교회 올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접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올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런데 A뿔은 A뿔인데, 오늘 만났을 때는 A뿔인데,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어디냐? 아직 관리. 따라서 관리. 관리. 진짜 저는 관리예요, 관리.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나가면 있다니까. 안 나가서 그렇게 나가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진짜는 하나님이 만난 A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나한테 붙여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그때 전도다니까.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은 진짜 사람을 내려오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관리. 여기서 물러가야 여기 나가야 A뿔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요, 쉽다니까. 쉽다 어렵다? 쉽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몇 번만 훈련은요 하루에 10장, 20장씩 봤는데 그 중에 A뿔 전부 다 받는다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리만 여기서 하나님이 만난 A뿔, A뿔이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관리라고 다시 말하면 관리라는 말이 너무 응? 상업적이죠? 성기, 성기. 성기. 쉽게 관리한다. 자동차도 샀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집도 건축했습니다. 지었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다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제 관리를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관리. 여기가 지금 키포인트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이분이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하니까요. 우리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하니까 내가 관리 잘못하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따라서 갈 수 있고요. 내가 관리 잘못하면 할 따로 나니까. 이 이분은 노출된 겁니다. 노출돼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어떤 교회로 가느냐? 관리입니다. 관리를 잘해. 이게 전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해보면.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만 있어요, 그죠? 나가면 믿고, 마음은 있다. 하나님 은혜를 믿다니까요. 너 쓰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추천해주신다니까. 관리. 관리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다 이거예요. 이제 다 이제 순서도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게요. 관리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접촉, 관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등록,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등록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합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물론 등록만 아니고 방문도 될 수 있고요. 일단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첫발을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데려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 데려올 수도 있고 못 데려올 수도 있고 나를 따라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지고 관리를 잘해서 그 다음에 또 등록을 또 한 단계 또 거치는 거야. 등록. 등록도 관리를 잘하고 또 등록시키는 법이 있어. 관리해가지고 등록시켜야 돼. 사람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데려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데려온 사람을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돼. 이걸 정착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만들기, 우리나라 만들기.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오면 안 오게. 그런 교인들이 막 타니까 앞에서는 박수 쳤는데 어느 날 안 나와. 한 달 한 번 나와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두 번 나와 안 나와, 한 달 나이도 안 나와. 두 달 가니까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전도자로 만나요. 제자 훈련이 뭐냐? 전도자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목표가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대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죠? 나중에 전도요, 선교입니다.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착을 시킵니다. 전도자로 다시 이 사람을 전도해서 접촉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와서 등록시켜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착을 시켜서 전도자로 다시 여러분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이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이게 되면 이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네. 이게 전도가 전체가 전도라고 하지만 구분된 것은 아시겠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 관리, 관리, 등록, 정착, 요거를 10주 동안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는 그냥 단순히 아파트 문 하나 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응? 아, 이 과정을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목사님 나갔는데요. 목사님 어제도 제가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나갔는데요. 어휴, 애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루에 몇 사람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로 되는 거냐 이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근차근하도록 하는데요. 한 가지 말하고 오전 마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 해놓고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교인이 줄고 있다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줄고 1년을 가도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놀랍게도 30%가 더 나 안 믿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이라도 사람이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15개까지 다 들어갔죠. 시골에도 뭐 사람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해요. 그게 다 포함되었겠죠. 우리가 대도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평균적으로는요? 30%에서 교인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 1000만에서 900만, 800만, 700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안에는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등록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가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적고 요새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이게 낮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직장 갑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요양고사 가서 1일째 꼬비 싸가서 뭐하고 누가 전도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고기를 팔아 고기 팔아야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 나오셨나 보다. 한번 가보시오. 맞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니까. 근데 그걸 뵐 사람 일꾼이 없다니까.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다니까. 고기가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잡을 사람이 없어.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전도인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없어. 많지 않아. 두 번째는 그나마 두 명, 세 명이라도 하고 하여튼 목요일 전도 특근교만 큰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어요. 또 더 작은 교회 사모님도 직장 다니고 목사님 혼자 막 외로워 외로워 이 혼자 있어요. 없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특공대 만들고 뭐 만들어서 전도팀 만들고 훈련도 가고 돈 주고 세미나도 가고 뭐 신문하면 여기 좋다 좋다 하면 다 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가면 현재 전도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10%가 손들어, 20%가 손들어. 세미나 한 50명 모이면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손을 들어. 하, 권사님 전도를 며칠날 며칠날 해요. 화요일날과 목요일날은요 우리 전도 특공대가 있었어요. 꼭 나가서 전도해요. 몇 년 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한 5년 내내 했나 봐요. 아, 박수. 5년 동안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 나가서 권사님이 얼마나 참 칭찬받고 박수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물어보고 그래서 5년 동안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 나와서 교회로 사람을 몇 사람 데리고 왔죠?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도 사람을 데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착이 안 돼. 교회 와도 꾸준히 여러분처럼 전도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지 못해. 그런 사람이 천만명인 겁니다. 요 세 가지요. 크게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그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자녀들 복을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도 목회자 세미나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자녀들이 잘 돼야 돼. 근데 그게 뭐냐? 그래서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 그건 우리 성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되면은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도 사업도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그게 책입니다. 단순하게 사람 한두 사람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준 이 양떼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천국 가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을 시켜야 돼요. 이 역사적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전도하는 교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 사람을 데려오는 것, 정착시키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다 같이 트리플 전도. 트리플 전도. 제가 트리플 전도학교 자칭 원장. 누가 나 원장님이라고 상금 뭐요? 뭐죠 이게? 뭐 준다 뭐지? 인정서. 당신을 트리플 전도학교 원장으로 임명자 임명합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혼자 자칭 원장이. 내가 그냥 원장이 나와서 나 혼자 불러주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러주대요. 이 트리플 전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10주에 다 해결하고 목사님들 좀 많이 오시면 이 전도에 대해서 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교회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전교인 전도를 어떻게 시킬 건가, 전도팀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교회 온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목사님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쉽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막 날려가지고 신문에도 막 광고하고 그래요. 이야 그런데 이거 뭐 광고를 뭐 하나 모아놨는데 참 모르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전에 은혜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받아서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꾼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희망이 10배가 더 충전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 때도 입술 터진 것을 전도대학 준비 때문에 그랬나 보다 싶어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미국 집회 초청을 받아갔다가 전도대학 때문에 3주 초청정에서 마지막 주를 그냥 나중에 가기로 하고 그냥 귀국을 했는데 시차 적응이라든가 또 이제 그 제가 15일 없는 동안 미진 교회 때문에 막 그냥 일에 밀리면서 결국은 일주일 전에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모여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은 그걸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 전도대학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 예배도 한 시간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메일하고 핸드폰 메시지를 거의 10번 이상 보내고 여기다 고만 보내라고 욕을 보낸 것도 제가 기록을 했고 전도로도 그냥 이 전화로도 항의를 받느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보내갖고 하여튼 이 희망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많이 못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3기 때는 요번에 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 훈련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3기 학생 수가 결정이 됩니다. 뻔하잖아요, 그죠? 네,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다음 기에 봐야 고 목사님의 실력이 이제. 아니, 다음 주 제가 안 보니까 대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는 그런 증거가 있겠고 저 역시
이번에 일찍 왔는데도 준비가 늦어가지고 전혀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단이나 포스터 다 이렇게 나온 게 저 짱 책임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3기는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학생 모집을 준비하려고 해요. 오늘부터. 그리고 고 목사님도 거기 같이 이제 동역자가 돼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리게도 좀 기도 부탁하는 거는, 요번 그 10번 강의 중에서 한 번쯤은 이 지역 목사님 사모님들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한 번은, 예, 그런 고 목사님이 한번 초대 의견도 좀 써주시면, 네, 제가, 네, 이 전단이나 다시 한번 제 초청을 좀 해서 중간에, 저는 확신했어요. 고 목사님 지난번에 한 번밖에 안 들었지만은 확실한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이에요. 너무 세미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임원 목사님들도 세미나 나와 계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세미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제 소신은 이게 적게 모일수록 반복할수록 결국은 많은 걸 얻는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적어도 절대 이렇게 그 소멸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점심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데 아마 실습에 더 귀한 체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지금 점심을 한솥 도시락으로 좀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드시고,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그 이 뭡니까 저 학사 일정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 뒷면에 보면은 그 학사 일정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교정해갈 그런 그 기회가 있습니다. 좀 거기에도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서는 전도도서 빌려가신 분 반납하고 새로 빌려가시고 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는 거는 이번부터는 담임 목사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게 뭐냐고 칭찬들을 낸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전도 결실이 있었다고 해서 칭찬 듣고 축복기도 받고 여기 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전도 여기만 나와서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왔다 하시면 수요일날 하루 더, 목요일날 하루 더, 또 좀 힘이 나시면 토요일쯤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기일 내에 어느 날인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적게 모인 대신 아까 말씀하신 열매를 맺어서 열매로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붕이 되고 또 전도대학은 그 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직접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도대학의 역사. 아, 2기 때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2기생들이 한 명이 막 그냥 몇십 명씩 등록하고 열매 맺는 바람에 3기부터 확 살아나갔고, 결국은 오늘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다 초창기에 이렇게 그 위기를 다 극복한 대학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 전도대학의 미래 쓸 역사책 속에서 주인공이 되시고 귀한 그 예,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동이 곧 전도대학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카페를 가셔서 식사하시고 1시간 뒤에 좀 한 5분 전에 오셔서 좀 준비하시고, 1시 반부터 다시 우리 고 목사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2시부터 개강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전도 나가서 다시 와서 보고 받고 코칭 받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고.